두부라서만 보고 무조건 두 개 사야 되나 아니면 뭐 한 개 사면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하면서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굴리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유리고요. 반갑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대학생 2학년 재학 중이에요. 이제 뭐 생활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하고 주말에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어도 잘 모르고 이제 한국어 모르는 외국인을 일할 수 있을 만한데 식당 같은 데는 많이 해봤는데 조금 한국어가 늘면서 주변에 또 편의점 알바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일을 배워보니까 간단하고 식당보다 좀 편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다가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해본 알바 중에서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요. 맨 처음에 GS15부터 시작했다가 CU랑 민스톱 까지 해봤어요. 제일 길게 한 데는 지금도 하고 있는 CU고 1년 반 정도 됐고 총 편의점 경험은 한 3년? 됐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느낀 한국 편의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1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런 행사랑 적립, 통신사 할인 그런 거는 저 진짜로 한국 처음 와서 진짜로 놀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런 거 진짜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심지어 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었어요. 그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뭘까? 두 플러스만 보고 무조건 두 개 사야 되나 아니면 뭐 한 개 사면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하면서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그런 거는 마트보다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대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사게 되고 매출도 잘 올리고 근데 저는 당연히 좋죠. 그 원 플러스 원 제가 살 때도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그런 쇼카드 있잖아요. 그 쇼카드를 이제 붙여놓잖아요. 네, 손님이 대부분 그대로 안 갖고 와요. 뭐 예를 들면 원 플러스 원 물건인데 딱 하나만 갖고 오고 딱 찍어보니까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가격에 두 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왜 안 보는지 저 그걸 잘 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가져가고 괜찮다고 하신 손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니까 하나 가져오고 하나 그냥 저 주고 가는 손님들도 좀 있었어요. 완전 좋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면 근데 손님이 좋은 마음으로 주시니까 감사히 받고 별로 제가 안 먹고 싶은 거나 뭐 필요 없는 거면 그냥 냅두고 사장님의 이득으로 넘겨두는 걸로. 제가 이제 알바하니까 그 행사가 매달 바뀌잖아요. 이번 달은 어떤 거 원 플러스 원이고 다음 달은 다른 거. 이제 제가 딱 기다리다가 좋아하는 거 원 플러스 원 할 때 많이 사놓죠. 알바 갈 때마다 하나씩 먹게.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을 영업한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삶에 진짜 변화할 것 같아요. 우즈벡에서 편의점 식인 가게는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은 없어요. 다 제일 늦어봤자 뭐 12시면 문 닫긴 한데 편의점은 24시간 하니까 이제 언제든지 자다가 갑자기 배가 고플 것 같으면 딱 나와서 뭐 간단하게 뭐 사 먹을 수 있고 그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야간이 제일 좋아요. 손님이 낮에 많은 동네는 야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제가 하는 데는 주택 속에 있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낮에 손님 많으면 이제 밤에 다들 차니까 별로 없고 야간에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야간은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좋아요. 돈도 많이 되고 또 괜찮아요. 한국은 너무 안전해서 하나도 안 무섭고 어떤 이상한 일이 있으면 경찰 부르면 언제든지 바로 오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교통카드 순정이나 택배 서비스 그리고 뭐 공공요금까지 한꺼번에 편의점에서 해결이 되니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교통카드는 만약에 지하철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편의점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편의점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가도 편의점 있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이제 택배는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 보내려면 뭐 훨씬 빠르겠죠. 근데 우체국은 그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니까 그 시간 안에만 가야지 접수를 할 수 있는데 편의점은 뭐 24시간 언제 가도 접수 가능하고 공공요금도 이제 거기서 낼 수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진짜 편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려면 배울 게 진짜 많은 것 같고 너무 헷갈리고 방금 배운 것도 까먹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하루만 해도 그냥 하루만 해도 싹 다 외워져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한국 편의점 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아 우리도 하고 싶다 근데 일을 알아야 우리도 뽑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 가르쳐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알려주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알려줄 때 너무 복잡해하고 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막상 본인이 직접 하다 보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조그만한 편의점인데 완전 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약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약부터 이제 화장품까지 들어가 있고 따로 화장품 간단하게 뭐 립스틱 하나만 필요한데 이제 로드샵은 안 찾고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감기 기운인데 굳이 병원에 안 가봐도 되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약 하나 사 먹어도 되고 그런 것도 진짜 좋을 것 같고 일단 우즈베키스탄에서 편의점은 없어요. 편의점은 없고 편의점처럼 생긴 한국 슈퍼마켓 같은 가게들은 주로 있는데 거긴 약 안 팔아요. 약은 무조건 약국에서만 팔고 편의점처럼 편하진 않은 거예요. 거기는 불편의점. 그리고 뭐 양말, 속옷 같은 것까지 보니까 스타킹까지 팔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늦었어요. 근데 거기다 운 나쁘게 스타킹 이제 찢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은 길가다 어디든 있으니까 딱 거기 들어가서 스타킹 딱 하나 사고 이제 빨리 갈아입고 또 계속 출근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미니스톱에서 하면서 느낀 핫도그 맛집이에요. 편의점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치킨이나 뭐 핫도그 같은 거는 다른데 굳이 가서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갈 때는 뭐 여러 명에서 갈 때 그냥 식당 같은 데 가는데 혼자서는 진짜 미니스톱 치킨하고 핫도그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고 제일 싸고 간단하고 식당 가면 무조건 뭐 1인분 사야 되잖아요. 근데 1인분 먹기에 배부른데 살짝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편의점이 딱이죠. 이제 그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계속 알바하니까 이제 편의점 음식이 지겹겠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계속 맛있어요. 예를 들면 덮밥, 컵밥 그런 것들이 맨날 맨날 먹어도 진짜 맛있고 다른 음식점 잡지 못하게 진짜 맛있고 그리고 도시락? 백조와 도시락들이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매운 거 잘 못 먹긴 한데 거기는 안 매운 것도 충분히 많으니까 계속 먹게 돼요. 오늘은 제가 한국 편의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